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앞에 있는 아이가 목사랑초 3291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키가 쑥쑥 잘 자라고요. 먹지라도 잘 되고 한 1년만 키우면 아주 사랑초 부자가 되는 그런 아이랍니다. 저도 작년에 저기 당근마켓에서 쭉쭉 저는 뭣도 모르고 이 아이에 대해서 특성을 모르고 한번 키워보고 싶다 싶어서 당근마켓에서 하나 완전 미운둥이 수영이죠. 쭉쭉 뻗은 아이. 그래서 가지고 오자마자 조금 적응시킨 다음에 바로 삽목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외목대 사랑초로 키웠는데요. 이 아이는 완전히 목질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많이 자랐고요. 그리고 또 삽목도 여러 개 해놨고요. 삽목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삽목해서 노지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또 나누어 드리고, 또요 아이는 베란다 들어와서 삽목한 아이예요.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죠. 여기도 있죠. 이 아이가 해를 굉장히 많이 타는 아이예요. 사랑초들이 해살을 많이 그리워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돌려놓으면 또 해보려고 또 바로 서겠죠. 항상 돌려가면서 키운답니다. 키가 잘 자라는 아이라 노지에서 키워주면 좋아요. 보면 봄부터. 그러면 이 아이들이 키가 덜 자라겠죠. 음지에서 키울수록 해가 부족할수록 이 아이들이 햇빛을 보려고 고개를 쭉쭉 빼잖아요. 그래서 키가 많이 자라죠. 이 아이는 지금 얼마 전에 여기 숨짓기를 했어요. 했더니 또 이렇게 요 밑에 또 이렇게 꽃대를 또 물어주고 있어요. 가지가 여러 개 나와야지만 꽃도 풍성하게 보여주겠죠. 이 아이는 이제 손질 해놨던 아이라 보여드렸고요. 이 아이도 지난번 어느 영상에서 제가 이 아이를 조금 더 키워서 자르면서 삽목을 하겠다고 했었던 아이거든요. 지금 이때 어느 정도 커팅을 해줘야지만 수영이 미워지지 않고 예쁜 수영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 자르고 난 아래쪽에서 뿌리가 나잖아요. 참 곁가지가 나잖아요. 그죠? 너무 여기 아깝다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자르면 그죠? 이렇게 여기 곁가지가 시작된 것이에요. 바로 위에 한두 개 정도 놓고 잘라주는 것이 좋아요. 너무 위에다가 이렇게 자르면 곁가지가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면 또 수영이 또 미워지기 쉬워요. 약간 바짝 자른다 싶게 입장이 한두 개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면 조금 타이트하게 잘라준다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의상 얘들이 소독 스프레이 해준 거예요. 가위에 예의상 화초에 대한 예의로서 제가 해주는데요. 약간 짧다 싶게 이렇게 잘라줘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순이 곁순이 나오죠. 그래야지 모양이 예뻐지겠죠. 하나 잘랐고요. 요 위에 또 볼게요. 잘곁 이파리들이 무성해서 잘안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두 가지로 이렇게 하나 자를게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졌죠. 요 바로 위에 입장을 하나 두개 정도 남기고 잘라줄게요. 이렇게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잘라야지만 여기서 또 풍성하게 두 개가 더 나오잖아요. 요 가지에서 두개 나오죠. 원래 두 개였던 것이 이제 네 개가 된다고 봐야죠. 여기 뒤에도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면 여기 원래 십자로 갈라졌던 이 부위죠. 그죠?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풍성해지겠죠? 여기도 볼게요. 여기 두 개가 이렇게 갈라진 부분 있죠? 갈라진 부분 바로 위에 입장을 한두개 정도 남기고 잘라줄게요. 너무 길게 잡으면 여기 순이 또요 위에서 나기 때문에 엉성해 보일, 그 아이들이 크면 너무 엉성해 보이거든요. 조금 짧다 싶게 잘라줄게요. 전체적인 수영을 보면서 이 아이는 조금 더 키를 좀더 키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 아이는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잘라줄게요. 지금 이 상태에 자르면 땅 이렇게 삽목하기가 조금 어중간해요. 이 아이가 조금 얘들이 잘랐으니까 이 아이들이 더 빨리 크겠죠. 그러면 조금 더 키워서 또 잘라서 삽목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순 자르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겠죠? 이런 식으로 수영을 잡아 나가면 좋아요. 지금 제 욕심으로 여기 삽목한다고 하지만 이 삽목을 안할 경우에는 그냥 여기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똑같이. 조금 얘들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키워서 삽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삽목 100% 되는 아이예요. 작은 삽목둥이도 다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밑에서 제가 순으로 삽목했던 아이들도 다 삽목이 다잘 됐어요. 그래서 잘 자라고 있어요. 이번에 제라늄, 리갈 제라늄, 보내드릴 때 하나씩 끼워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 사랑초, 이렇게 어디를 잘라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자르면 더 풍성하게, 예쁘게 자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자꾸 해보세요. 여기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치가 쌓이면 꽃도 더 예쁘게 키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삽수가 4개나 나와서 상토예요. 이게 상토. 재활용 흙도 괜찮아요. 물을 촉촉하게 한번 뿌렸습니다. 뿌리고 난 다음에 흙 속에 들어갈 이런 입장들을 이렇게 많이 뗐어요. 떼고 이 아이들은 뭐잘 돼요. 지금 햇빛이 없으면 얘들이 이렇게 붙어요. 햇빛이 나오면 햇빛 받으려고 잎을 활짝 벌리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자연의 신비라는 것이. 그리고 어린 삽목이들도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의지가 되도록 해주면 좋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개니까 한꺼번에 그냥 네, 한쪽 구퉁으로, 귀퉁이로 그냥 이렇게 꼬집 하면 이게 바람이 안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는 흙과 삽목, 삽수를 살짝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물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첫물이잖아요. 첫물을 이렇게 주고 나서 어느 정도 가장 위에 표면이 어느 정도까지 뽀송해질 때까지 물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있다가 얘들이 목마름을 느낄 때쯤에 삽수가 지금 양쪽으로 내 귀퉁이로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삽수에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요. 중간 지점. 말하자면 지금 4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 중간 지점쯤에 물을 이렇게 주면 이 아이들이 물을 이제 빨아당기려고 하는, 물을 찾아서 뿌리를 뻗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죠. 삽목할 때는 굉장히 물 주는 것이 굉장히,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방법입니다. 삽수가 중앙에 하나 있을 때는 가장자리로 이렇게 물을 주거든요. 다육이들 심었을 때도, 심고 나서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이렇게 다육이 심어 놓고 보통 한 일주일이나 5일이나 5일에서 일주일 사이로 첫물을 주거든요. 그러면 테두리 쪽으로 이게 물을, 처음에는 첫물을 많이 주지 않아요. 다육이들은.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한 바퀴 이렇게 쑥 주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구나 할때한번 흠뻑 주는 걸로 그렇게 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목 마를 때 물을 먹어야지만 가장 맛있게 먹잖아요. 식물들도 물 달라고 할때 줘야지만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란답니다. 목이 안 마른데 자꾸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썩겠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목안 마른데 자꾸 물 먹으라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어느 정도 살짝 이목 마를 때에 주면 애들도 더 건강하고 뿌리도 더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제가 물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 작은 화분, 진짜 작은 화분들이죠. 콩분보다 더 미니한, 콩분 수준도 아닌 요런 분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요런 분은 빨리 마르잖아요. 공간이 흙도 없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물을 많껏 준답니다. 요런 아이들 가지고 대리만족을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제라늄 분들도 너무 크게 하면 과수 오기 쉽지만 작분을 작게 쓰면 과수돼서 어느 정도 해방을 할수 있답니다.
물주기, 여러분들 물 관리하는 거 철저하게 하셔서 건강하고 이쁜 화초들 키워나가길 바랄게요. 여기도 있네요. 방그늘에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 구석에, 선반 구석에 이렇게 완전히 뿌리 활착이 되기 전에는 이런 구석에 두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잘 지낸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같이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